그 이야기를 네. 예. 아니, 제가 뉴스의 소재가 됐기 때문에 예, 미투 운동 관련해서 자체 민의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절기처럼. 조선일보도 아주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아,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 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뜨는 법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예. 근데 신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좀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했는지 뉴스 공장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투하니까 또 하나 생각났는데 지난주 뉴스룸에 JTBC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을 했어요. 예. 제가 박은정 검사에게 민의하는 김에 저에 대한 민의니까 빚이 있습니다. 큰 빚이. 뭐냐면 낙곰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예.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희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은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달인가 있다가 박은정 검사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커피 한 잔만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JTBC 보도를 보면서. 이 숨겨진, 잊혀진 이야기인데, 예.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아,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댓글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이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나올 타이밍이다. 예언 한번 해줍니다.